비욘드도 빨래는 클라스. 인도는 매일 매 순간이자 알 수 없는 나라, 신기한 나라입니다. 빨래 건조대 바로 옆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옆에 웅덩이, 저게 동물들 그리고 사람 분뇨와 침이 가득한 저 웅덩이인데, 아무튼 빨래가 저렇게 널고 있다가 떨어져도 그냥 그대로 다시 널거나 바로 입고 그렇게 합니다. 날씨도 지저분해서 하늘도 진짜 온 먼지가 가득한 비일 텐데. 아, 철수. 예, 오케이. 한국말 너무 잘하네요. 아니요. 한국 와봤어요? 예, 한국 갔다 왔어요. 부산만 갔어요. 부산. 왜? 네, 부산 필수지. 아니, 부산. 부산 너무 멀리 있어서 경기도 광주에다가 부산까지 너무 멀어요. 예, 네, 멀지. 그래서. 근데 인도에 비해서는 그래 먼 편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한국이잖아요. 아, 약간 물인데. 예. 네. 그래도 이곳에. 물이 빗물이에요? 빗물. 빗물? 빗물. 지금 네. 이 다라나시에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다고요? 예, 하나 아시가 쪽에. 네. 그래서 경찰이 손님한테 꼭 입으라 그래요. 먼저 강 건너편에 갔다가 네. 잠깐 내렸다가 구경하고 네. 화장터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다라나시는 가장 신성한 거리라서. 믿어요, 모든 사람. 여행으로 오면 저 옛날에 공부했어요. 카스트 제도. 인도 카스트 제도. 네. 인도는 아직도 계급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사람들 이거저거 보여줬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인간이 있어요. 내가 높은 계급이다. 예, 인간의 그렇게 생물에서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낮은 사람이 낮아지고 부자들은 부자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하다가 안 돼.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나는 좋은 직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속에 막 얘기하다니까 이제 끝났어요. 오래 옷이 있으니까 이거 채 네. 이거를 취소라고 채를 취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네. 새로 옷 입고 어 근데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예 강가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쓰겠어요. 이게 죄라고 합니다. 죄. 예. 나쁜 것을 나쁜 거 예 우리 마음이도 채예요. 네. 그래서 신성한 물에 들어가야 거룩하게 뿅뿅 아 동물뼈 동물도 아. 있고 사람뼈도 볼 수 있어요. 사람뼈도? 이 강속에 안에 네. 시신이 많다. 시체가 많다. 시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런 시체를 벌레 묶어서 물에 주장해요. 주장한 다음에 나중에 시체를 떠올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시체를 잡고 건너편에 버릴 거예요. 이게 강 건너편에 던지니까 여기 있는 개들이 시체로 먹어요. 다섯 가지 시체로 하자는 못해요. 먼저는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14살 밑에 이런 애기를 죽으면 돌로 묶어서 물에 주장.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 임신하면은 뱃속에 애기 있잖아요. 네. 이 애기들을 화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죽으면 물에 주장. 그 다음에 수행자들. 수행자도 친척이 없어요. 네. 나를 가족들이 없으면 누가 화장해요. 그 친척이 없으면은 이런 수행자도 돌아갔으면 물에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뱀에 물린 시체. 뱀 물리면은 뱀은 시바신의 목걸이. 그때 물려가지고 신한테 죽으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물에 수잔. 마지막에 동물, 소, 개, 새,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죽으면 강가에 던지니까. 이게 지금 오로지 힌두교의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때문에. 와. 이거 가장 믿는 성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여행자들은 예. 여기가 이제 그런 시체, 쓰레기, 예. 뭐 목욕, 빨래 모든 걸 하니까 여기가 지저분하고 예. 그런 생각인데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한 가지는 먼저 신성한 두 번째인가 이 물이 계속 흘려가는 거예요. 네. 그게 더럽지 않아요. 세 번째인가 장례식을 나쁜 곳으로 내려놓고 동굴을 받아들이고 네 번째인가 바라나시 강에 들어가는 마음 다섯 번째가 신한테 기도 이 다섯 가지 있어서 사람들 기도하고 있고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항상 사람 와요. 너무 더워요. 그래도 사람 와요. 이거 무슨 똥이에요? 이거 낙타똥. 네, 말똥. 사람 똥도 있어요? 사람 똥도 있어요. 똥 써요, 이게. 저 친구가 있는데, 네. 저쪽 뉴델리에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친구 중에 휴지가 없더라고. 인도 안에서는 다른 친구예요. 저도 여행 많이 다녀서. 인도 빼고는 전부 다 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집에 막상 갔는데 휴지가 없더라고. 여기 물. 예, 네, 손 바로 변기통 옆에 그 수도꼭지. 이거.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왼손으로 똥 닦고 오른손으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밥 먹는 사람 인도 사람 싫어해. 아, 왼손잡이? 예. 인도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다. 이거 끈은 보여요? 예. 네. 이 끈은 이유가 결혼식, 신랑이 신분 배 타고 여기 와서, 네. 이 강신의 목걸이. 여기가 그러면 결혼식, 장례식, 예. 그리고 그냥 일반 삶이 모두 다 있는 거네, 바라나시가. 예. 예. 여기 와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뭐, 짜이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로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날이가 되면은 이런 데서는 복잡해. 1981년생. 어, 근데 진짜 동안이다. 우리 태어날 때는 이렇게 나이 이거 그렇게 서티피켓 없었어. 그래서 8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만드신. 그러면 철수가 실제로 82년생 아니잖아요, 지금. 더 나이 78. 어? 그러면 그거는 64살도 똑같이 81년생이에요? 70살도 81년생. 이거 계속 써요. 이제 이거 아이디. 어, 이게 아무튼 나라에서 다 쓰는 이게 아이디. 여기서 머리를 믿고 나무를 사서 와서 나무에다가 올리고요. 저 빨강 사원 아래 여기 안에 우리나라 뭐 보지지 않게 신성화를 뿌리는 거예요. 거풀로 사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귀신이 화장해요. 지금 예. 저 물에 담겼잖아요. 저게 시체라고요? 예. 물에 담겼다가 저 계단 앞에서 올리고 저기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00루피에서 시작하고 만루피, 2000루피에서 5000 사이에다가 만루피, 15000 이상 만루피는 향나무. 생나무, 말린 나무, 향나무.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다져요. 그 전통 방식이라서. 예. 근데 약간 속이 안 좋아요. 야, 옆에서 시체가 있으니까. 아. 가트라는 말 뜻이. 예. 이게 그 강변이랑 맞닿아 있는 계단. 계단. 그래서 목욕하잖아요. 네. 근데 계단 옆이 이거 무슨 가트라고 몰라요. 네. 계단하고 왕이 이름 그거 네. 합쳐서 가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랄리타 가트. 뭐 다사수아멧 가트, 빵제 가트, 발식계 가트 있어요. 저기에서 저기까지는 그 발식계. 저 끝에서부터? 예, 저기. 발십이라는 두지는 우리말은 인디어로 아시. 죄송해요. 아시. 발십이가 두지는 아시. 네. 저쪽에는 바루나. 바루나 아시 합쳐서, 바루나 아시 합쳐서 바라. 저기 우산 밑에 계신 분들이 높은 계급이다. 브라만,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꿈꾸던 인도예요, 이게. 제가 인도하면 생각한 게 카레, 그다음에 혼란한 길거리, 네. 그다음에 이런 수영하는 갠지스강에 수영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 바글바글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항상 꿈꿔왔거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앞에 당겨야 돼요. 네? 물 당겨야 돼. 이렇게 밑에 내려서 이렇게 앞 물 당겨. 와 이게. 많이 앞에 두면 안 돼요. 그래도 잘 하잖아요? 예. 괜찮은데 조금 더 잘 알려줘야 돼요. 나 사이를 받는 게야. 왜 이제 한번 하다? 야, 또 어디, 와, 반게, 버티관이 나오고, 와, 어디에. 철수 직원이에요? 예. 어. 우리 여기서 내릴까요? 저 친구는 운전 잘하는 편이에요? 철수 씨가 잘해요. 저 친구가 잘해요. 그런 거 있잖아. 속도를 누가 빨리 가느냐. 진짜, 실제로 우리 대회 나가요. 대회 나가요? 예. 철수, 최고의 보트. 예. 철수랑 여기서 만나요. 철수 식당 여기에요? 예. 너무 잘 꾸며놨다.
어? 라면이에요, 라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라면. 저 라면 먹을 거예요. 죽인다. 고마워요. 네. 와. 와, 냄새. 진짜 찐 라면이네. 와. 아, 이거지, 이거지. 와. 역시, 한국 문화와, 뭐, 한국을 잘 아니까, 딱, 라면 또 한국, 라면처럼 잘 끓였네. 아, 진짜 배도 부르고 너무 여행 잘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제 저 혼자서 여기 앞에 가트를 쭉 다시 한번 더 돌아보려고요. 배로 말고 걸어서 강변도로라 해야 되나? 아무튼 가트로 쭉 이어서 수십 개의 가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트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다시 왔다. 여기 여군도 수영하고 있네요. 여기 밑에 쓰레기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빨래터인데 지금 위에 빨래도 있고 이렇게 빨래 한 물이 그대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인도 사람들은 이 갠지스 강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날 수질인데? 아, 지금 이렇게 가트 강변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요. 저쪽 끝에 저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 걷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수영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기도 하고 종교 행사도 하고 아무튼 이 힌두교 갠지스강의 이 모습은 엄청납니다. 아침 일찍 비가 오고 오후가 되니까 사막에 이제 모래들이 말라서 사막 모래먼지가 쫙 멀리 가득가득합니다. 저희가 화랑터라고 합니다. 지금 탄 그 연기들이 가득 올라오는데 바람이 저쪽으로 오는데 냄새는 그렇게 사람 냄새는 안 나는데 조금 좀 꿉해. 와, 제 눈앞에서 사체가 불에 타는 모습 보니까 약간 진짜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그 타는 옆에서 동물들은 막 뭐 먹고 있고 좀 그랬습니다. 기분이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할. 아무튼 좀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전 지금 갠지스 강의 가트 주변 여기 가트를 걷고 있고 예, 네, 아무튼 생각이 많네요. 여기는 여기가 다사시 마메트 같은데 여기서 밤에 종교 행사를 야간 뿌자를 크게 한대요.